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최근요 이 K-팝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 속의 음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요. 이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그리고 음식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 바로 그 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 대표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씨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저는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보통 이제 뭐 재즈 보컬리스트 하면은 뭐 예명이 다 좀 미국 쪽이나 이렇게 좀 프랑스 쪽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웅산하면 뭔가가 좀 우리 동양의 전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한국적일까요? 네네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웅산이라는 이름은 법명이에요. 아, 절에서 받은. 네네. 웅대한 산이라고 하는 큰 산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몇천 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산처럼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재즈 내에서도 또 정말 그만큼 역사가 네. 오래 갈 수 있는 또 가수다는 말도 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또 얼마 전에 앨범이 또 새로 나오기도 했고 또 가을, 겨울이면은 재즈 음악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웬만해서는 홍보할 시간은 안 드리는데 또 미인이시니까 네. 그 어떤 음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투마로우라고 하는 앨범인데요. 제목에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 주위의 자연재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네네. 분들에게 조금 음악인으로서 뭔가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음악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런 네. 앨범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지만서도 정말 좋은 곡 한 곡 들으면 네.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글도 좋은 그림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지만 또 음악만큼 또 따뜻하게 금방 스며드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축하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 재즈 비평 제5회 재즈 오디오 디스크 대상 보컬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본에서 활동한 지 한 12년쯤 됐는데요. 네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얻은 결실이어서 더 기쁘기도 한데 사실 이 상이 좀 까다로운 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해에 발매됐던 국내외 음반들을 토탈해서 한 20명 정도의 재즈 비평가들이 아주 분야별로 뭐 보컬 또 연주 부분 아주 다 디테일한 네. 부분들을 다 나눠서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주는 상이어서 네.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제 물론 또 네.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 네. 아까 우리 또 방송 전에 우리 방청객이랑 얘기하다 어머 나를 몰라요 섭섭해요 하셨잖아요. 근데 꼭 일본에서 너무 유명한 활동을 네. 하셨기 때문에 네. 한국에 와서는 또 신인 가수로 오해하는 오해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방청객분들 굉장히 젊고 어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TV에 나오는 뭐 추노의 OST 지독한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런 OST로 가끔 만나게 될 때 신인 가수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었죠. 네, 근데 정말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인데요. 일본은 물론 한국 대중음악 시장 최우수 재즈 노래 및 음반상 시장도 뭐 다양한 수상 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네. 주사하시고. 저희가 항상 뒷조사는 철저히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씨는에게 네. 있어서는 재즈, 노래 인생은 어떤 겁니까? 재즈는 사실은 이렇게 멋진 음악인지 모르고 사실은 뛰어들었거든요. 네네네. 재즈의 길로. 근데 15년 동안 전혀 한눈을 팔 수 없을 만큼 강한 매력을 가진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제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재즈는 사람들이 보통 자유로운 음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아주 다양한 리듬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똑같은 곡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죠. 다르게 다른 옷들을 갈아입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음악인데 재즈 음악 하면은 자유 혹은 저한테는 가장 좋은 친구인 네.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 하면은 네. 저분의 고향은 어딜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